안녕하세요. YTL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오늘은 기타 코드표 읽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표를 읽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타 각 부분의 명칭입니다. 기타는 위에서부터 줄감 있게 너트, 지판, 프렛, 지판 마크, 사운드 홀, 새들, 브릿지 핀, 브릿지, 픽가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의 줄과 프렛입니다. 기타의 줄은 6개. 기타를 바닥에 놓으면 가장 얇은 1번 줄이 멀리, 가장 두꺼운 6번 줄이 몸 가까이에 있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1번부터 6번까지 줄 번호를 매겼다면 옆으로는 금속이 박힌 위치에 따라 칸을 셀 수 있습니다. 이 칸을 나누는 금속을 프렛이라고 불러요. 제일 끝부분부터 1번 프렛, 2번 프렛, 3번 프렛 순서가 됩니다. 세 번째, 기타 조율하기인데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개방현을 튕겼을 때 1번 줄 미, 2번 줄 시, 3번 줄 솔, 4번 줄 레, 5번 줄 라, 6번 줄 미 음이 나도록 헤드머신을 돌려 조율합니다. 조율이 완벽하게 된 기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타 코드표 익히기. 아래의 그림은 A 코드를 구성하는 음이 그려진 코드표예요. A 코드는 라, 도샵, 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코드표의 점이 그려진 부분을 보면 2번 프렛의 2번 줄은 도샵, 2번 프렛의 3번 줄은 라, 2번 프렛의 4번 줄은 미입니다. 그리고 점이 없는 줄은 개방현으로 있는 그대로 소리를 내면 되는데요. 각각 1번 줄 미, 5번 줄 라입니다. 6번 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뮤트합니다. 따라서 점 위에 손가락을 꾹 누르고 6번 줄부터 아래로 스트로크를 하면 A 코드가 됩니다. A 코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 코드입니다. 아래 코드표를 보시면서 개 이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코드는 도, 미, 솔로 이루어진 코드죠. 자, 첫 번째 점은요, 1번 프렛의 2번 줄에 위치해 있고 이 개 이름은 도입니다. 두 번째 점은 2번 프렛의 4번 줄이죠. 이 개 이름은 미입니다. 세 번째 점은 세 번째 프렛의 5번 줄입니다. 개 이름은 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방현은 1번 줄 미, 3번 줄 솔이 됩니다. 6번 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뮤트합니다. 각 개 이름을 보면 C코드를 구성하는 도, 미, 솔 음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C코드도 줄에 손가락을 올려서 스트로크를 해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지금 들으신 소리가 바로 C코드의 소리입니다. 자, 기타 코드표 이제 조금 읽으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G키 곡인 태연의 파인을 코드표를 먼저 함께 본 다음에 직접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YTL 실용음악학원은 강동구 길동의 길동점 본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양천구 신월로에 신정점 2호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